몇 개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털은 피부를 못 이기고 피부는 살을 못 이기고 살은 뼈를 못 이기고 뼈는 피를 못 이기고 피는 마음을 못 이기죠. 마음은 정을 못 이기고 정은 영을 못 이기고 정신을 못 이기고 정신은 영혼을 못 이기고 영혼은 빛을 못 이기고 빛은 소리를 못 이기고 소리는 허경영이죠. 소리 자체가 허경영이야. 여러분 허경영 예쁘면 바뀌죠. 그러니까 빛은 허경영에서 온다. 이제 내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저 허경영에 의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빛이야. 그러면 허경영이는 말을 해야 돼. 허경영 이렇게 말을 하면은 빛이 바뀌고 빛이 나오고 그것이 영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 정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피가 바뀌면서 뼈가 바뀌면서 살, 피부,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은 흰 색깔이 아니고 검정 색깔이고 이거는 뭐야? 백색깔이에요. 맞아 맞아. 백궁. 백궁은 빛이니까 흰 색깔이죠. 여기는 무슨 색깔이야? 검은 색깔. 그래서 검은 색깔이 쭉 올라가면 흰 색깔이 되는 거예요. 맞죠? 어,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여러분들이 이 10단계, 이 10단계, 저게 11이라고 써놨지만 저 음이라는 저 소리가 허경영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게 10단계, 11이 아니라 10단계야. 저게 뭐와 같냐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골자를 잘못 썼네. 뼈 골자를 써야 되네. 자, 그러면 요게 10단계 맞죠? 네. 요게 10단계가 헛자야. 그런데 우리가 빗자가 여기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동, 우리가 말하는 동, 니. 니는 면을 이길 수 있어 없어? 면은 업을 이길 수 있나 없나? 아니 업보다 면이 커져. 면이 업보다 커져. 아니 업이 면보다 커져. 그러니까 면은 업을 못 이겨. 업은 구를 못 이겨. 구는 시를 못 이겨. 시는 도를 이기나? 도는 나라를 못 이겨. 나라는 세계를 이기나? 세계는 하늘을 못 이겨. 하늘은 우주를 못 이겨. 우주 위에는 허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여기 허가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 맞죠? 이것도 10단계고 이것도 10단계야. 최고 마지막에는 허가, 허경영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뭘 내가 이야기하냐면은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가를 받는 나라야. 이거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모든 끄트머리가 허야. 허경영 에너지가 아니면 되는 게 없어. 여러분 100개가 안 열려버리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동, 면, 업, 구, 시, 도, 국, 세, 천, 우주. 그 위에 허경영이가 없이는 이런 거는 전부 쓰레기야, 이거는 전부. 맞습니다. 여기 아무리 인간이 많이 살아도 이거는 내가 요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허가가 내려지는 것은 개인은 또 이거는 국가인 거고 개인은 뭐가 해요? 허락. 개인은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이 흰 빛에서 시작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해 안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어서 검은